안녕하세요, 려독입니다. 여러분들, 요즘에 건담 대가리 같이 생긴 그런 케이스들 유행인 거 아시죠? 모른다고요? 아, 그거 있잖아요. 그 PC방 같은 데 가보면은 자리마다 하나씩 건담 대가리 같이 생긴 거 그런 거 딱 세팅해놓고 이쁘게 해놓고 그러잖아요. 그래도 모른다고요? 아, 답답하네, 진짜. 아, 이런 거 말이야. 최근에 앱코에서도 이 건담 대가리 케이스가 새로 나왔다 그래서 저희가 리뷰용으로 하나 받아왔어요. 산 게 아니라 그냥 공짜로 받아왔어요. 바로 수트마스터 910Z입니다. 먼저 이놈의 이렇게 외형을 딱 봤을 때 건담 대가리 같은 느낌은 확 나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저는 한 달 정도 전에 앱코 초청받아가지고 이 제품을 먼저 본 적이 있어요. 전반적으로 스켈레톤 느낌의 타공도 많고 안에도 커니 보이는 그런 느낌은 잘 캐치를 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근데 문제는 뭐냐? 이 전면부에 있는 요 펜그릴.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무슨 여기다 펜그릴을 넣어놔. 장난! 죄송합니다. 제가 급발진을 좀 했네. 전면부는 뭔가 좀 아쉽습니다. 아무리 손 다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해도 이 펜그릴은 너무 에러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도 여기 메시 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안 먹히네요. 만 달이라서 아직까지는 제 말에 힘이 없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사전에 활용까지 저를 다 구독을 하게 만들어주시면 죄송합니다. 암튼 단가가 올라가더라도 메시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을 채택했으면 어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게 16만원이나 하는 놈인데 싼 가격이 아니잖아. 안 그래요? 장난! 죄송합니다. 제가 급발진을 좀 했네. 이제 이 상단으로 넘어가는 부분엔 IO 포트가 위치를 하고요. 그 위쪽으로는 이렇게 먼지 필터가 아예 상단을 전부 다 덮고 있습니다. IO 포트 구성은 처참합니다. USB 3.0 두 개로도 모자랄 판에 USB 3.0 하나에 2.0 하나라니. 장난! 죄송합니다. 제가 급발. 그리고 이 후면은 PCI 슬롯이 4개로. 어딨어, 씨. 그리고 이 후면은 PCI 슬롯이 4개로 확장성은 약간 아쉽지만 대부분 이 건담 대가리 모양의 케이스들이 확장성이 안 좋으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자고요.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120mm 장착 홀처럼 생기는 요게 있는데 요게 홀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이게 한번 달아볼까? 되나 안 되나? 얘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될 것 같은데? 요거는 한번 제가 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. 야, 지금 해보자. 일단 제가 여기다가 여기 120mm 쿨러를 장착을 해봤는데 됩니다. 되는데 이게 메인보드에 따라서 뭐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뭐 방열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간섭이 생겨가지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거 앱코 DB 수정해.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. 보드에 따라서 그렇게 수정해주세요. 뭐야 이거? 아이씨,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? 하단부엔 파워 서플라이용 공기 흡입구가 큼지막하게 그냥 뚫려 있어요. 그냥 뻥 뚫려 있습니다. 120mm 펜 하나를 여기다가 추가로 장착을 할 수 있는 타공이 있긴 한데 있는데 얘도 먼지 필터가 없고 얘도 먼지... 야, 박스 좀 뒤져봐봐. 먼지 필터 어딨나? 없어? 누락된 거 아니야? 야 이씨, 누락된 거 아니면 장난! 하단부 어디에도 먼지 필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박스에 누락됐나 싶어서 박스도 찾아봤는데 박스에도 없어요. 16만원인데 미쳤네. 아니 딴 데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먼지 필터 없는 건 뭐야? 여기 파워 달리는 자리에. 이해할 수가 없네. 씨. 아니 먼지 필터 얼마나 한다고. 씨, 한 300원이면 될 거 이걸 안 넣어줘. 16만원짜리 케이스에. 다이 케이스라 그러더니. 씨. 먼지 필터 두인이었어요. 어때요? 조지 클루니 같았나요? 조지나 까잡더라고요? 왜? 왜? 암튼간에 씁쓸합니다. 먼저 내부를 보시면 이 전면 IO 포트 팬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건담 대가리 케이스 특성상 이 케이블들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이 보드는 마이크로 ATX와 ITX만 지원을 하고요. 여러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 롱보드 ATX 규격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. 쿨링 팬 같은 경우는 전면에 두 개, 그리고 이 후면에 하나, 총 세 개의 120mm 팬을 지원을 하고요. 상단부에 두 개, 그리고 하단부에 하나를 추가해서 총 여섯 개의 쿨링 팬을 장착할 수 있어요. 건담 케이스 특성상 LED가 많아지면
간지도 뿜뿜인데 6개면 충분히 간지가 날 것 같아요. 순행쿨러의 경우 전면부 240mm, 후면과 상단에 120mm가 지원이 되고요. 공랭 CPU 쿨러 최대 높이는 174mm로 넉넉하고 그래픽카드도 360mm까지 지원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CPU 쿨러와 그래픽카드 모두 그냥 때려박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조금 괜찮네. 이놈의 순정 상태에서의 소음은 어떨까요? 37.2dB로 나왔는데 조용한 건 아니지만 적당한 수준이고 기본 팬치고는 풍량도 좋은 편이에요. 자, 전원을 넣은 모습은 이렇습니다. 그리고 전면에 이 LED 모드 변경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모드들이 변경이 돼요. 그리고 이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LED가 소등되고 쿨링팬만 동작을 합니다. 이게 팬컨의 장점이죠. 이 케이스는 별로니까 사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순 없지만 가격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. 가격대에 비해 구성도 아쉽고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다는 부분은 칭찬을 해줘야 되지만 너 이 돈 주고 이거 살래? 라고 하면 저는 그냥 따끈한 뜨끈뜨끈한 국밥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얘가 한 10만원이나 10만원대 아주 극초반에만 나왔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평을 받았을 거고 판매도 훨씬 더 많이 됐을 것 같아요. 자, 결론입니다. 자동차에도 컴퓨터에도 이런 말이 있죠. 1세대는 무조건 걸러라. 아시겠어요?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